자, 먼저 밥 지으려면 쌀과 잡곡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자, 고르는 법부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근데 저는 이제 쌀을 고를 때 이제 어떤 때는 포장재 왜 이렇게 동그랗게 비닐 그 포장이 된 네. 부분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네네네. 안에 보이게. 그게 투명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뭐 쌀이 투명하다, 아 깨진 것이 없다, 그래 좋은 쌀 들어있구나 이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편이죠. 네 맞습니다. 자 쌀을 사실 때는요 확인창을 통해서요 금이 가거나 부서진 쌀알이 없나 정말 낱낱이 확인하는 게 좋고요. 네. 자 색이 투명하고. 광택이 나는 쌀인지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쌀을 고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요. 예. 바로 품종입니다. 품종? 아니 쌀 품종이 너무 다양해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쌀 심부름 할 때 보면은 몇 킬로짜리 어디 쌀 사와 정도만 알고 그쵸? 그 어디 쌀 중에 저는 가격을 보고 또 사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품종은 뭐 어떤 걸 그러니까 각자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어느 품종이 정말 제일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혼합종이라고 쓰여진 것보다는 여기서처럼 코시히카리나 추청, 오대, 신동진 같은 것의 단일 품종이 쓰여진 것을 고르셔야 더 좋은 밥맛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혼합종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여러 품종이 그럼 섞어져 있는 거예요? 네. 품종을 모르거나 두 가지 이상의 품종을 섞었을 때요. 혼합이라고 표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하. 자, 단품이 좋다는 거죠, 단품. 네. 아. 자, 모든 혼합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네. 단일 품종보다는요, 맛과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아, 오, 진짜 몰랐어. 무조건 단일종으로. 네. 그 다음으로 체크하실 건요, 바로 등급인데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요, 쌀의 등급은요, 특, 상, 보통으로 매기는데요. 네. 자, 이 중 가장 좋은 건 아시죠? 특. 특이겠지. 당연하죠. 특이죠. 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게요. 우리가 보통 상이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이라고 하면 아, 그래도 중간 보통. 정도는 네.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아니에요? 자, 하지만요. 네. 밥을 지을 때 밥맛은 상 등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이 정도면 맛 괜찮지? 라는 보통의 정도의 밥맛을 내고요. 네. 자, 보통 등급이 좀 많이 떨어지는 밥맛을 냅니다. 보통이 제일 못하구나. 네, 그래서요. 예. 웬만하면 상급 이상의 쌀을 선택하는 것이 실패 없는 쌀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정말 몰랐어요. 저는 사실 보통 등급 정도라고 해도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등급 표시를 진짜 정말 신경 안 썼거든요. 네. 이제는 딱 등급 표시, 그러니까 상 위로 해서 꼭 골라야 되겠어요. 특상 보통. 네.